우리나라 옛 이야기. 거짓말로 고친 버릇.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에게는 딸만 둘이 있었는데 모두 시집을 보냈답니다. 커다란 집에 둘만 남게 되자 부부는 몹시 쓸쓸했어요. 딸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부자는 딸들을 만나보러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큰 딸네 집을 찾아갔어요. 큰 딸은 배틀 위에 앉아 열심히 배를 짜고 있었답니다. 부자는 오랜만에 큰 딸을 보자 무척 반가웠어요. 달려가 덥석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지요. 그런데 큰 딸은 배틀에 앉은 채 입으로만 인사를 하지 뭐예요. 어머나, 웬일이세요? 아버지가 저희 집을 다 오시고? 마침 점심 때라 부자의 뱃속에서는 자꾸 쪼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큰딸은 밥 지을 생각도 않고 배만 짰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 귀찮은 눈치였어요. 부자는 몹시 서운했습니다. 게다가 배까지 고파서 빨리 자리를 뜨고만 싶었지요. 얘야, 나를 그만 돌아가야겠다. 부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어머, 아버님, 점심도 못 해드렸는데 어쩌지요? 배틀에서 내려가는 일이 워낙 번거로워서. 큰딸은 배틀에 앉은 채 고개만 까딱 하며 인사를 했어요. 부자는 큰딸이 하도 괘씸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나선 김에 작은 딸네 집에도 가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작은 딸은 불을 피워놓고 삼시에 풀을 먹여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도 그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중간에 쉬었다간 실이 다 타버리고 말거든요.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부자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나, 아버지! 어서 오세요! 작은 딸이 아버지를 보고는 벌떡 일어섰어요. 작은 딸은 불을 끄고 얼른 달려나왔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글썽이었어요. 아버지,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절 받으셔야죠. 작은 딸은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고는 점심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점심상이 들어왔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갓 지은 밥에선 모락모락 김이 났답니다. 아버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잡수세요. 오냐, 얌얌. 마침 몹시 배가 고프던 참이라 부자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부자는 두 딸을 다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딸 때문에 마음이 흐뭇했어요. 하지만 버릇없는 큰딸을 생각하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큰애에게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며칠 뒤 부자는 일부러 죽은 채 하고는 딸들 집에 알리게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큰딸이었답니다. 큰딸은 머리를 풀고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아버님,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며칠 전 저희 집에 오셨을 땐 그렇게도 건강하시더니 이제 아버님이 보고 싶어서 어찌 살아요? 아버님이 너희 집을 다녀가셨니? 어머니가 묻자 큰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네, 저는 그때 배를 짜고 있었지만 아버님이 오셨는데 배가 다 뭐예요? 얼른 비틀에서 내려와 큰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씨암탉을 잡고 쌀밥을 지어 올렸어요. 아버님께서는 그 밥을 다 잡수시고 우리 큰딸이 제일이구나 하셨는데.
큰딸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는 얼른 떡으로 해서 드렸어요. 아버님이 찰떡을 좋아하시잖아요. 아버님께서는 역시 우리 큰딸뿐이구나 하시며 떡을 세 덩이나 잡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얘야, 네게 뭔가 주고 싶구나. 그렇지, 우리 집 앞에 가장 좋은 논을 네게 주마 하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알고 제게 미리 이혼을 하셨나 봐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버님. 큰딸은 또다시 큰 소리로 슬프게 울어댔어요. 죽은 채 하고 누워있던 부자는 더 이상 참고 들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못된 것! 어디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배를 잔답시고 내려와보지도 않더니 밥과 떡을 해주었다고? 게다가 집안 돈까지 준다고 했다니! 큰딸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아무리 바빠도 정성껏 맞아야 하거늘. 너처럼 예의도 모르고 거짓말만 하는 딸을 두어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털 수가 없구나. 부자는 엄한 목소리로 큰딸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좋은 논은 착한 작은 딸에게 주었어요. 이 일로 큰딸은 크게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부자의 거짓말이 딸의 못된 버릇을 고친 것이지요. 그때부터는 큰딸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드 어른께 예의 바르기로 동네에서 으뜸이 되었답니다.